2023년 호요랩 캐릭터 인기 투표 각 성별 탑 5. 여행자들이 던진 표는 총 161만 6,617개. 1위가 프리나네요. 6만 8,636표로 프리나가 1등이고, 2등이 라이덴, 3등이 나히다, 4등이 호두, 5등이 나비야. 그리고 종려가 69,267표. 아, 여성 캐릭터 탑5랑 남성 캐릭터 탑5구나. 와, 종려랑 느비에트랑 진짜 치열하네. 와, 몇 표 차이야 이거? 39표 차이야? 진짜 엄대엄이네. 아니, 사람들이 괜히 느비에트랑 종려 이거에 갈드컵을 여는 게 아니네. 그 다음에 카즈아야? 아니, 카즈아 인기 개많네. 카즈아가 밈이 아니었다고? 카즈아가 인기가 많구나. 그 다음에 라이우슬리 소. 근데 이게 포요랩이면은 해외 쪽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건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 진짜로. 원래 여기에 가무 들어있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폰타인 캐릭터들은 이번에 폰타인 스토리 버프 받아가지고 높을만해. 이번에 스토리 그렇게 나와가지고 높을만하고, 나비아도 이번에 나와서 높을만하고. 만하고. 근데 종려가 굳건하네요. 종려가 확실히 국내외 막론하고 인기가 되게 많네. 네비에틀도 이번에 스토리 버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기 있을만하고. 가장 의외인 거는, 아니 신기하네, 방랑자도 아니고 카즈아? 카즈아가 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나? 국내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카즈아만 보면은 가문 이야기 나와가지고 가문 이야기가 그 발작 트리거라서 카즈아 보자마자 으악 또 가문이야 막 이러는데, 성능도 좋고 캐디도 이쁘니까 외국 쪽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해, 카즈아도. 아야토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와, 새삼 대황된. 굳건하네. 이게 역시 2조 매출을 홈으로 찍은 게 아니라니까. 문득 새삼 이나즈마 스토리가 그렇게 망했는데도 아직도 굳건하게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덴이 새삼 대단하네. 딱 그 3여신들 들어가 있네. 프리나, 라이덴, 나히다. 그 아래가 이제 호두고. 진짜 무섭다. 라이덴이 만약에 스토리까지 완벽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신이었을까? 지금 막 인기 투표에서 10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스토리를 말아먹어서 이 정도. 다른 캐릭터들하고 밸런스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나즈마 스토리를 망친 건가? 배려심까지 넘쳐? 만약에 이나즈마 스토리가 완벽했다면 라이덴 누나는 2조가 아니라 5조까지 찍었을 수도 있다고. 인기 탑10을 보는 게 낫지 워스트를 보는 거는 좀 에바긴 해요.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워스트에 들어있는 것도 마음 아플 뿐더러 그거 가지고 사람들 엄청 싸울 거라서. 라이오슬리가 진짜 좀 여러 의미에서 좀 의외네. 라이오슬리가 인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진짜 매출이 안 나온 이유가 그냥 픽업이 역할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온 건가? 스토리상에서 라이오슬리가 호감이긴 하거든요? 시원시원하고 멋있게 행동하기도 하고 쿨하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인기가 없나 싶었는데 그래도 인기가 좀 있네요. 이게 역시 스토리상에서 호감이랑 실제로 픽업에서 뽑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가? 지갑이 그걸 버티지 못한 건가? 근데 진짜 사실 대단한 애들이 누구냐면 얘 소랑 호두가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얘네들은 1.3버전에 나온 애들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기 순위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코어 팬층이 진짜 단단하다는 거거든. 꾸준하다는 거잖아. 원래 근본 3인방이 호두, 가무, 소였는데 호두랑 소만 살아남고 가무는 갔네. 그리고 사실 가무가 스토리에서 막 그렇게 푸시도 받았던 캐릭이 아니라서, 이게 호두 같은 경우나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스토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주잖아요. 가무 같은 캐릭터는 막 조용조용 해가지고 스토리에서 밀어줄 만한 캐릭터가 아니거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서 멀어진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가장 의외인 거는 방랑자가 없네요. 글로벌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건가? 방랑자가 요쯤 아니면 한 요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랑자가 없네. 역시 권선 징악이 안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이게 확실히 동양 쪽은 방랑자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확실해 이거는. 중국 쪽에서 싫어하는 여론이 많다고 해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방랑자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이제 서양 쪽에서 방랑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서양 쪽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시원시원하고 간지나는 장신 캐릭터들 많이 좋아하나 봐. 종려 같은 애도 그런 케이스고, 느비에트 같은 애도 그런 케이스고, 뭐 마초 같은 애들, 약간 라이오슬리도 그런 느낌이고. 원래 서양 쪽 남자들이 마초가 많거든요. 마초라는 게 약간 그런 거지. 비 올 때 우산 쓰면은 상남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쪽
이쪽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남자는 세고 멋있고 강해야 돼.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게 큰가 봐요. 근데 그것도 또 의외다. 아라이텀 없는 것도 좀 의외네. 아라이텀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많던데.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안 들어있는 게 누구누구 빠져있냐? 인기 있는 애들 중에서. 미코 정도 빠져있나? 아니 근데 다른 거보다 이게 좀 신기해. 얘네 둘이 엄대엄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아니 이 정도로 비슷하나? 그러니까 요쪽은 약간 쿨톤이라면 종녀는 약간 웜톤이랄까? 색도 느낌이 반대고 쓰는 속성도 바위에다가 물인데 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 나겠거니 했는데 39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진짜로 인기가 비슷하다는 거니까. 근데 느비에트가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폰타인에서 느비에트가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임팩트가 박혔을 줄은 몰랐어. 근데 역시 성능빨도 있는 건가? 성능빨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종녀도 종녀인데 느비에트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충분히 느비에트가 종녀도 넘을 수 있겠는데. 거의 약간 종녀가 글로벌이나 국내나 남자 캐릭터들 중에서는 간지 원탑 느낌으로 평생 동안 자리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요쪽 라인은 좀 변할 수도 있겠다. 프리나가 이번에 스토리 버프 받고 이 정도로 올라온 거라서 요 여성 캐릭터 라인업은 충분히 좀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라이든이 새삼 대단하긴 하다. 얘 지금 스토리 나온 지가 언젠데 그냥 캐릭터성 하나로 지금 여기 2위에 굳건히 있는 거잖아. 라이덴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신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그냥 라이덴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랄까 원신하는 사람한테 원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캐릭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라이덴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붕괴에서 라이덴 메이가 얘 모티브잖아요. 근데 라이덴 메이도 지워버릴 만큼 얘가 지금 압도적이잖아. 라이덴 하면 라이덴 쇼군부터 떠오르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앞으로 이런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집정관 중에서 남은 게 브레신하 하고 어른여왕 이렇게 남았는데 걔 둘이 나온다고 해서 라이덴의 이런 위협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원신 전성기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스토리 전성기는 이나즈마가 아니긴 하지만 원신 전반적인 전성기는 라이덴 쇼군 출시 때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이때가 원신 전성기긴 해요. 진짜 유입도 많았고 복귀 유저도 많았고 사람들 엄청 많이 하고. 앞으로 좀 궁금하긴 하다. 과연 라이덴의 위험을 뛰어넘는 애가 나올지. 남캐 중에서 스토리 버프요? 종료도 받았고 느비에트도 받았지. 둘 다 스토리상에서 멋있게 나왔으니까. 카즈안의 스토리 버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이오슬리는 확실하게 스토리 버프가 좀 있고 소도 있었지. 근데 카즈안은 잘 모르겠네. 얘도 카즈아도 좀 순수 체급인가? 성능도 좋고 사무라이 같고 그냥 낭만 찾는 캐릭터라서 카즈아가 인기가 좋은 거 아닐까? 탑 5씩 나왔는데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을지도.